YG 다른 연예인들도 마약 즐긴다. 인사이트 황비 기자. 전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다른 연예인들도 마약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지난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방정현 변호사는 한서희 씨 진술에 따르면 더 많은 연예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프로그램 진행자 김현정 앵커는 YG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다른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현재 YG라는 곳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걸렸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냐, 이런 식으로 무마하고 간 케이스가 또 있는 건 아니냐라는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한서희 씨는 뭐라고 하냐고 물었다. 방정현 변호사는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더 많은 연예인들 이름이 거론되긴 한다고 답했다. 그는 YG 엔터테인먼트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곳인데 마약을 했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앵커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제보자 입에서 나오긴 했냐고 재차 묻자 맞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기도 했다. 현재 비아이는 마약 구매는 했지만 마약 복용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민감용 경찰청장은 모든 마약 의혹 사건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양현석 YG 전 총괄 프로듀서는 모든 직책과 업무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